핸드폰, 콘솔, PC, 계산기, 냉장고, 스팀덱까지 둠 게임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죠. We're living in a society. 둠 이터널 여러분, 스팀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바로 오늘 대답해 준 질문입니다. 둠 이터널을 제작하는 미친 듯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정 세팅은 이렇습니다. 스팀덱의 기본 해상도의 거의 모든 옵션이 울트라 높음입니다. 다음은 모션블러 해제했습니다. 모션블러를 싫어하니까요. 영상은 안정적인 60프레임의 부드러운 게임플레이가 있는 걸 이미 봤죠. 컨트롤이 패드로 편해지게 해준 옵션이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스팀 버튼 누르고 스팀덱의 백 버튼의 점프와 대시 할당해보세요. 게임 패드로 한 것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둠 이터널 엄청 잘 돌아가긴 하지만 조존이 어려운 편입니다. 스팀덱의 스틱은 엑스박스나 플스 패드보다 데드존이 좀 높은 편이어서요. 키만 연결하며 게임한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스팀덱으로도 둠 할만해요. 다만 조존이 좀 불편해서 게임 높은 난이도로 한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둠 이터널은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있어요. 재미삼아 한번 테스트해봤어요. 지금 보여준 게임플레이에 원래 그래픽 옵션에 레이트레이싱 추가만 했어요. 보시다시피 해상도도 프레임까지 완전 떨어졌어요. 모든 그래픽 프리셋을 확인해보니 저건 그래픽 세팅으로도 안정적인 60프레임이 안됩니다. Doom Eternal도 Doom 2016도 디딴한 게임이에요. Doom Eternal은 안정적인 60프레임으로 스팀덱에서 잘 돌아가서 참 할만한 게임이에요. 원래 이 영상에서 Doom 2016도 테스트해보고 싶었지만 Doom 2016 플스에만 있어서 못했습니다. 아무튼 Doom Eternal 잘 돌아가서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입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